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시청하셔서 유자원입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자, 홍현희 사장님, 어쩜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뭐 해주셨고요. 문희영 사장님, 신화센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도 꽤 쌀쌀해졌어요. 이 시기만 되면 저는 깊은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바로 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각별히 피부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고 쌀쌀한 계절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와, 지금 댓글 올려주시네요. 유재원 본부장님 예뻐요 하시는데요.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라이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이 진짜 저에게 힘이 되니까 많이들 올려주세요. 자, 권규미 사장님 기대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 이 애터미에서 시너지 샘플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피부 고민을 갖고 있던 것들을 조금 해소했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돼도 내 피부는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지금 한 세트를 사용을 다 하고 두 번째 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피부가 어떤 것 같으세요? 시너지 앰플의 효과를 좀 봤구나 싶으신가요? 피부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와, 이경훈 사장님 너무 예뻐요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백은하 사장님 예뻐요 해주시는데요. 정말 진심이시죠, 그죠? 예, 제가 건성 피부라서 정말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시너지 앰플을 만나고는 진짜 너무나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그 경험들, 시너지 앰플을 쓰면서 겪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굉장히 얇고요.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 쭉쭉 늘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 없고 건조한 피부를 시너지 앰플을 쓰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너지 앰플과 함께 또 제가 이런 제 피부를 개선해준 진짜 첫 번째 보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를 만나서 진짜 얼굴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의 기초 제품들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자, 우선 앱솔루트를 제가 자랑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세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앱솔루트의 명성이야말로 진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제품을 쓰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나이가 40대를 진짜 중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제는 앱솔루트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세월이 묻히는 그런 어떤 세월의 어떤 안 좋은 그런, 그죠? 여자분들이 정말 늙어가는 그거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예쁘게 늙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제품들을, 화장품들을 쓰면서 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앱솔루트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던 제가 이 시너지 앰플과 함께 쓰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앰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신가요? 자, 시너지 앰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예쁘세요 하고 이양순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정주 사장님, 유지원 본부장님 짱짱짱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너지 앰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이 시너지 앰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네 가지가 다 좋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제가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조하고 탄력이 없고 리프팅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앰플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요, 바로 2번 24K 골드 인퓨전 앰플. 요 앰플이 저는 특별히 더 좋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반짝반짝 금빛 보이시나요? 자, 이 속에 18K가 아닙니다. 무려 24K 순금이 들어있습니다. 600ppm이 적용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24K 순금 골드를 진짜 얼굴에 바를 때마다 진짜 스르르 스며들면서 내 피부가 한층 더 쫀쫀해지고
탱탱해지는 느낌. 여러분들 이거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라보셔야 돼요. 자, 평소 피부 탄력을 고민하던 저한테는 이 24K 골드 인퓨전 앰플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너지 앰플과 더불어서 제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앱솔루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앱솔루트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 많은 애터미인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는 앱솔루트 그러면 진짜 손가락 엄지 척 해주시거든요. 자, 이 앱솔루트를 제가 쓸 때 자, 우선 토너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우리 파란색 앰플 정말 좋잖아요, 그죠? 파란색 앰플을 쓰고 그리고 세럼, 그리고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제가 원래 이런 순서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너지 앰플이 나오면서 제가 이 파란 앰플 쓰는 요 순서에 이 시너지 앰플을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뭐 3번도 빨리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데요. 0번 쓰고 계신 정명수 사장님 지금 3번도 빨리 쓰고 싶다 하시는데 2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런 순서대로 쓰는데 근데 여러분 자, 이 저는 악건성이잖아요. 악건성이다 보니까 저는 풀로 다 쓰고도 이 앰플을 한 번 더 바를 때도 있어요. 너무 악건성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막 3시만 되면 얼굴이 땡기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품을 한 번 더 바를 정도, 그 정도의 악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로 다 영양을 다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 제품들을. 근데 자, 너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이 시너지 앰플이 너무나 고영양이다 보니까 조금 저는 과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로션이라든지 크림을 본인한테 맞게끔 빼서 조합을 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대박 아이템이 하나 생겼죠,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도자기 피부 너무 예뻐요. 박영란님 감사합니다. 진짜 심한 악건성이었네요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죠, 그죠? 자, 여러분 대박 아이템 뭔지 아시나요? 예. 바로 짜자잔! 여러분, 이 애터미에서 이피 스킨 부스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객들을 만나러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애터미에는 스킨 부스터 같은 거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좋은 이 이피 스킨 부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아이템을 하나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죠? 예, 채아르미님 부스터 최고예요 하시는데요. 예, 채진아님도 올려주셨네요. 부스터 좋아요 하고 막 올려주셨어요. 지금 부스터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제가 요 화장품을 요렇게 쓰시고 이 부스터를 요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우리가 바를 화장품들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역할을 이 부스터가 해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클렌징 티슈가 정말 외출할 때도 진짜 좋고요. 여행할 때, 화장을 수정할 때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지금 오늘 세안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이런 날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장 지우는 거 보시면서 갑자기 채널 돌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쌩얼도 예쁠 듯요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이쁠지 안 이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장을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솔루트 토너로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막 바르고요. 지금 쌩얼도 이뻐요. 이봉님 감사합니다. 김미숙님 쌩얼도 촉촉하시네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용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토너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24K 골드 인퓨전 앰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자, 아이고. 이렇게 이마에 그리고 양볼에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얼른 닫아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자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가는 이렇게 올리면서 자 제가 지우니까 사실 좀 잡티가 많이 보이죠. 제가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시너스 앰플을 쓰면서 오히려 얼굴이 좀 투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미가 없던 기미가 보여요 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쓰다 보면 더 이제 개선이 되고 예뻐질 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럼을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예뻐요, 괜찮아요, 쌩얼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 쌩얼 반짝반짝 빛나네요 해주시는 분 계시네요. 조연아님, 쌩얼도 광이 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애터미인들의 특징입니다. 쌩얼이 더 예쁘고 쌩얼이 더 광이 나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제가 로션은 빼도록 할게요. 로션은 빼고 아이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40대에 중반을 넘어섰다는 걸 감안하고 제 쌩얼을 봐주셔야 돼요. 자, 40대 중반이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강현숙님 투명, 피부 촉촉 빛나요. 좋습니다. 예, 30대이신 줄, 아유, 한지은님 못 빠지실 거예요, 진짜. 예,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크림까지. 저는 진짜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로션 정도만 빼도록 할게요. 자, 진짜 신기해요. 피부 광채, 글로리아님. 정말 글로리아님도 써보시면 광채가 날 겁니다. 자, 우리 화장품만으로도 이렇게 광채 나는 피부. 애터미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너스 앰플과 더불어 이피 스킨 부스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원을 누르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 사용법은 오늘은 조금 안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요거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피 스킨 부스터나 시너지 앰플을 쓰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막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피 스킨 부스터의 EP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자, EP란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약자를 따서 E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 내부로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기 위한 물질 전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피부 세포의 지질 이중층에 일시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바이오테크닉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의 일렉트로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피부 미용 기구, 정말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혁신적인 멀티 중주파를 이용해서 화장품 성분과 유효 성분들을, 진짜 화장품 바른 것들을 우리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진짜 여드름 피부에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도 물으셨어요, 그죠? 자, 여드름 피부, 제가 놓쳤네요, 그죠? 저는 앱솔루트를 사용을 했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기초 세트를 조금 바꿔서 사용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더마리얼 시카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수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수분 라인과 함께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드름 피부는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아크네 세트와 함께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숙 사장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예, 얼굴에 사용하는 게 맞고요. 전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블루 모드를 지금 켰거든요. 자, 제가 골드 인피저를 발랐으니까 퍼플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탄력과 리프팅을 위한. 자, 이마, 눈가, 볼, 턱 부분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눈가는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마는 정중앙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볼은 어떻게 하느냐? 볼은 탄력을 위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턱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민진희 사장님 질문하셨네요. 저는 목에도 시너지 앰플을 듬뿍 바르는데 이피 스킨 부스터를 목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사실 목에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목부터 늙잖아요. 얼굴은 가려도 목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도 목에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셨죠. 개인이 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얼굴에 사용하는 게 원래는 주력이지만 목에는 사용을 하시되 정중앙 라인과 경동맥 부분을 조금 피해서 살짝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자, 이보람 사장님, 임플란트 금리가 있으면 사용 시 주의를 요하던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자,
공식적으로는 임플란트와 보철 부위는 피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인체의 미세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임플란트나 금속 보철이 있을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 금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가에 오면 약간 전류가 흐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약하게 쓰시니까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타사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는요, 인체에 삽입된 금속에 발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나겠죠, 그죠? 금속을 삽입한 사람은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터미 스킨 부스터는 고주파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되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로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요. 유지숙 사장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피 스킨 부스터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하고 물으셨거든요. 자, 이피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하실 때 모드를 아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블루 모드로 시작을 하고요. 누를 때마다 화이트 모드, 그리고 퍼플 모드, 이렇게 레드 모드. 모드가 변하는데 모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매일 한 번, 모드 한 가지 가지고 매일 한 번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조금 뭐 더 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지만 원래는 하루 한 가지 갖고 한 번 쓰시는 게 그렇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들 지금 막 주시는데요. 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보니까 이마가 얇아서 따끔따끔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나 봐요. 자, 김민희 사장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권장 시간이 5분씩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모든 모드가 5분은 아니고요. 각 모드별 권장 사용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걸 꼭 확인하고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블루 모드 같은 경우는요, 온열 기능, 자, 블루 모드 한번 해볼게요. 온열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화장품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입피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실 때 그냥 이 블루 모드가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0번 앰플.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이나 애터미의 보습 라인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요, 미백과 피부 재생을 돕는 입피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 비타 루미너스와 3번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의 화이트닝 제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 제품들과 함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용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그리고 퍼플 모드. 제가 조금 전에 2번 앰플을 발랐잖아요. 그죠? 그 2번 앰플 24K 골드 인프전과 함께 사용하는 모드가 바로 퍼플 모드인데요. 탄력과 우리 리프팅을 도와주는 정말 그런 모드입니다. 자, 사용 시간은요. 퍼플 모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2분이죠. 근데 이 퍼플 모드를 쓰시다 보면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진짜 리프팅이 짱짱짱. 진짜 완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플 모드까지가 온열 모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온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 요 뒷면에 보시면 LED가 켜져 있으면 온열 모드예요. 근데 한 번 더 이 꾹 눌러주시면,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부분에 LED가 꺼지면서 따뜻하다. 전동은 그대로 있는데 따뜻함은 온열은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뜻한 거 막 열나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드가 레드 모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누르면 더 세지는 거 아시죠? 불빛이 진해지면서 세집니다. 이렇게 레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40도 내외의 온열을 통한 흡수를 촉진시키는 모드입니다. 온열 전용 모드고요. 입피 모드는 근데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닿지 않아도 진동이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점, 이게 레드 모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가 제품들도 많이 제가 써봤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제품이 특별히 더 똑똑한 거는 다중 안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드별 권장 시간이 딱 경과가 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안전 온도를 유지해주고요. 바이메탈 센서로 이중으로
이중으로 안전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이인숙 사장님, 남편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이피 스킨 부스터를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데 왜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이런 경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남편한테 해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할 때는 그냥 갖다 대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신체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어깨에다가 살포시 손을 얹거나 손을 잡고 사용을 해주시면 작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성민 사장님 질문이신데요. 갈바닉 기술과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이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진짜 소비자들한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 이피 스킨 부스터가 출시되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갈바닉은 이온영동법, 요 이온영동법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낮은 전압을 지속적으로 가해서 화장품 성분 중에 이온화된 성분을 주로 땀샘과 모공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으로 이온화된 성분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기술이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전압을 가해서 각질층을 이루는 지질을 순간적으로 교란시켜서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성분에 극성과 무관하게 이온화되지 않은 성분도 흡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와 접촉한 부분, 부분의 그 피부에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모공과 땀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쑥 흡수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왠지 점점점. 자, 각각 기술이 다른 거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뭘 쓸까요? 당연히 이피 스킨 부스터를 쓰겠죠.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맨날 면대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대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에 대한 이런 좋은 정보들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안 되겠다, 더 많이 뭔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어요. 완전 생초보인데도 불구하고 편집하고 찍고 막 이러면서 제가 자충우돌 겪으면서 유튜브 채널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직접적인 구매로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면대면으로도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만 하고 있고 또 SNS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데일리 마스크팩 있죠? 데일리 마스크팩을 좀 잘라서 들고 갔어요. 그리고 손등에다가 해줬거든요. 손등에다가 데일리 마스크팩을 하고 이피 스킨 부스터를 했더니 자, 데일리 마스크팩이 축축하잖아요. 그 시트지가 피부 속으로 쑥 스며들고 하얗게 되는 게 바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진짜 한번 가서 직접 체험하게 해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하우가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꿀팁 정말 대박입니다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피부는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표 없이 꾸준함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은 최적의 피부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1앰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4주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4주 프로그램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4주 뒤 기적처럼 찾아올 이 피부 변화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꾸준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피부 변화도 갖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더 사업에 활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피부부터 변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더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해봐야겠네요. 데일리 마스크팩 위에 마사지 홍영애님, 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스타마스터 유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